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민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신상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 렌즈미의 신상 렌즈입니다. 요거는 렌즈미 시크릿 듀엣 터치 브라운, 요거는 시크릿 듀엣 멀지 브라운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착용해보기 전에 느꼈을 때는 요거 터치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터치감이 있는 굉장히 좀 선명한 렌즈일 거라고 상상을 했고, 멀지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러운 굉장히 좀 멀지멀지한 그런 느낌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았어. 완전 두 렌즈가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선명한 그런 터치감이 있는 렌즈고, 요거는 조금 여리여리한 그런 감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렌즈를 각각 착용해보고 비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이쪽은 멀지 브라운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 그래픽 직경이 13.6으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서클 라인이 좀 자연스럽게 빠지다 보니까 체감 직경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반대쪽 이렇게 했을 때 왜 잘 안 잡히지? 내 얼굴을 잡지 마, 얘를 잡아. 아무튼 반대쪽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렌즈 발색이 반전이지 않아요? 저는 렌즈만 딱 봤을 때는 렌즈미의 그 베이글 신드롬이라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의 좀 자연스러운 버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단종된 제품이긴 한데 렌즈미에 예전에 틴트 브라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좀 더 크고 좀 더 또렷한 버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몽글몽글하게 그래픽이 보여요. 약간 골드 펄감도 느껴지고, 그쵸? 렌즈가 생각보다 좀 노란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란노란한 느낌을 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한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렌즈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터치 브라운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 완전 선명하죠? 렌즈의 체감 직경도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반대쪽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만 봐도 되게 선명하죠? 완전 선명해. 이게 드로잉 렌즈라서 그런지 자세히 보시면 렌즈의 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발색도 서클 라인은 브라운으로 딱 잘 잡혀 있는데 안쪽으로는 뭔가 회색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안쪽은 또 골드, 노란 골드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섬세하면서 색깔이 좀 오묘한 그런 발색을 내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체감 직경은요, 이게 서클 라인이 좀 선명하면서 좀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렌즈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눈이 정말 선명해 보여요.
자연스럽냐요, 안 자연스럽냐요 물으신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렌즈인 것 같아요. 좀 화려하면서 선명한 렌즈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터치 브라운을 착용했고 여기는 멀지 브라운을 착용했는데 두 렌즈가 진짜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죠. 체감 직경도 오히려 머지 브라운이 더 큰 사이즈인데도 막상 착용해보면 아무래도 서클 라인이 좀 많이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터치 브라운이 더 눈이 또렷하고 선명해 보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보다는 터치가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렌즈에 그 노란기가 심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 브라운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그리고 평소에 좀 궁금하신 렌즈가 있거나 렌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